시청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의사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톱, 발톱,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주 그 발톱이 아주 그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톱은 피부가 변형돼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제가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뼈가 약해져서 손톱이 약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뼈하고 손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뿔, 머리털 이쪽이 더 갇혔습니다. 피부병이 생기면은 손톱에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소라이시스라고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병인데 한 50%에서 손톱에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여기 그 소라이시스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병,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피부가 이렇게 이제 두꺼워졌죠. 그런데 이 피부를 띄면 이제 속이 빨갛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혈관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게 빨갛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 이렇게 그냥 퍼런 게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따라서 2차성 세균 감염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에이토피 거기에서는요, 백혈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왜 생기느냐면요, 면역 기능이 균형을 잃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안사하고 수도경비사 둘이서 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죠. 그래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이것처럼 우리 면역 기능도요, TH1하고 TH2하고 같이 견제를 하는데, 이 소라이시스 경우에서는 TH1이 과잉 충성을 해서 더 세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한쪽으로 과잉 충성을 했는데, 이 피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무슨 이상 시에는 피부가 두꺼워져야 돼요. 근데 아무런 일도 없는데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소라이시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치 되고 송곳으로 이게 찔른 것처럼 이게 구멍이 뻥뻥뻥뻥 이게 뚫려져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저 기름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들은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오일 스팟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손톱 밑에서도 피부가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이 손톱이 이렇게 들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손톱이 들뜨고, 여기는 이제 뭐가 찔려가지고 이제 손톱이 이게 들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톱이 그걸 들뜨는 것이 소라이시스 말고도 갑상선 기능 항진, 또 그 매니큐어를 한다고 손톱을 길게 기르면요, 또 이제 손톱이 들뜰 수도 있죠. 캔디다, 그러니까 이스트 감염이 돼도 손톱이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건 소라이시스에서 온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한데, 이것은 소라이시스고,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나온 것은 이제 소라이시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소라이시스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얼핏 보면요, 그 펑거스 인펙션, 곰팡이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건 이제 곰팡이 감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치즈 가루 같은 게 여기에 곰팡이가 많죠. 또 어떤 때는 곰팡이가 또 굴을 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요,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해보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 인펙션이 되면요, 손톱이 이렇게 변하는 수가 있고 또 이제 들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손톱 가운데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다. 이제 그걸 이제 지들이 보면요, 아, 손톱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라려면 한 5, 6개월 걸리니까 2, 3개월 전에 참 힘드셨구나. 그러니까 IMF처럼 이렇게 손톱의 IMF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비유를 나이트에다 하고 싶어요. 그 남을 보면은, 아,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나. 그렇게 알 수 있지? 여기가 파지면요, 아유, 한 2, 3개월 전에 좀 힘드셨죠. 그러니까 뭐 장질붓을 알았다든가 항암 치료를 했다든가 이렇게 몸이 힘들 때는요, 손톱이 잘 안 자라서 이렇게 홈이 파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누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손톱을 다치면요, 여기 이제 손톱 밑에 피가 나오죠. 물론 아프죠. 그런데 이걸 가만두면요, 피가 이제 조금 되면 이게 깨집니다. 깨지면은 주위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이것이 더 커져요. 그럼 커지면은 이것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첫날 안 오던 사람도 둘째 날에는 정 이제 아프다고 이제 오십니다.
그럼 이제 지들이 하는 일은 이제 마취를 한 후에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주면요. 피만 빠지면은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발톱이 이렇게 녹가루 반죽이 되어 보이는데 이거는요. 발톱의 그 뿌리 여기 다치면요. 이 피하고 발톱 자라는 그 열려고 섞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가만두면요. 이게 자라서 이게 이제 깎아내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발톱에 뭐 언제 다치신 줄 몰라요. 이게 무거운 거 떨어질 때 아야 하고 말았는데 이게 나오면 이게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 손톱이 희끗하게 이게 보이는 것도 이건 왜 생기냐면요. 어떻게 하다가 손 탁 치면 아야 아프다고 뭐고 지났는데 그때 이게 뿌리를 다쳤을 때 이렇게 하얘집니다. 또 물론 이렇게 매니큐어 칠한다고 이제 손톱 다듬는다고 이럴 때 아유 찔러가지고 이래서 하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제 손톱은요 끝이 자꾸 부러져요. 우리 피부도 건조한 피부가 있듯이 손톱도 건조해지면 이렇게 끝이 잘라집니다. 언제 더 심하게 나타나면요.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 지울 때 그 지우는 약이 이 손톱을 더 건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여기 수로 그 밥고랑처럼 이게 가운데가 갈라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들이 원인을 몰라요. 근데 어떤 때 보면요. 한 몇 년 지나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그 손톱이 누리끼리 해지는데 이런 경우는요. 손톱이 오래 묵으면 이것이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 서서히 자랄 때는요. 이 누리끼리 해지고 또 이게 손톱이 또 두꺼워집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저 임파가 잘 드레인 안 됐을 때 손이 부었을 때도 이렇게 손톱이 누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손톱이 하얀데 잘 보시면 이 끝부분만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건 언제 오냐면 간경화증이 오신 분들 그리고 심부전증이 오신 분들한테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톱이 이렇게 수저처럼 여기가 가운데가 조금 들어간 손톱이 있어요. 이거는 철분 결핍성 빈혈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톱이 그냥 이 끝이 더 커요. 이 저 망치처럼요. 소위 말해서 이게 클럽 핑거인지 아니면 손톱을 많이 썼는지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손톱을 이렇게 맞대면요. 이 가운데가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엄지손가락은 크죠. 손톱 요 마디가 커져 있는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손톱이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대도 여기 다이아몬드 쉐입이 안 생깁니다. 이런 병들은 저 폐병에 아주 심하신 분들 또 이 간경화증 이런 환자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발톱이 그 푸르둥둥한데 그냥 운동화를 그냥 그 땀나는 거 애들이 양말도 안 신고 신으면요. 이게 습하고 그러면은 이 운동화에서 슈도모나스라는 균이 자랍니다. 근데 이 슈도모나스가 이리 들어가서 자라서 여기가 초록색 색깔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뭐 손가락을 그 짜장면에다 이렇게 찔렀다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색소암, 멜라노마가 퍼져서 생긴 겁니다. 오늘의 테이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손톱은 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톱은요, 항상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몸에 무슨 병이 생기면요, 손톱에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손톱을 보고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